안녕하세요, 주까마입니다. 픽셀라지 지브러쉬 2021이 7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2021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이나믹에 대한 사전적 의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이나믹, 역학이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 즉 중력, 축소, 확장, 팽창 같은 역학 시스템을 말합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클럽 다이나믹. 옷감 다이나믹. 청과 관련된 테이블보 같은 기타 물품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teractive Club Brushes. 옷감에 관련된 기능 브러쉬가 13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이나믹 엔진을 이용해서 꼬인 옷감, 주름 표현, 쿠션 같은 콕 집어주는 핀치 기능 등 특수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릴타임 마이크로 폴리. 실시간으로 보는 마이크로 폴리. 전에 우리가 나노메쉬로 옷의 질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테일한 옷 질감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폴리 프리셋 컴바인 위드 클럽 다이나믹. 마이크로 폴리에는 다양한 천 질감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마이크로 폴리를 이용하여 천의 질감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다이나믹한 천의 표현과 움직임을 함께 볼 수 있죠. 파이버 메쉬 다이나믹. 섬유, 가늘고 긴 고체의 물질. 보통 저희는 머리카락이나 털 이런 거를 표현을 하죠. 이 섬유 물질에도 다이나믹이 적용이 됩니다. Unweld or with dynamic. 다이나믹으로 모든 걸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부서지는 것도 만들어 보고요. 나노메쉬 인프로브먼트. 나노메쉬로 배치한 오브젝트들의 링크가 걸려서 하나의 원본을 수정을 하면 나머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3D Max의 인스턴스랑 같은 동일한 기능이죠. G-모델러 헨스먼스. 모델러에도 리토폴로지 그리고 익스텐스, 인셋 등 많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이나믹 띵니스. 이것도 대박입니다. 다이나믹 썸 메뉴에 두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피드 임프로브먼트. 반응 속도 최적화, 좀 더 빨라진 속도. 세이브 애즈 온 이미지. 저장할 때 GIF나 PNG 파일로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ZBrush 파일을 열듯이 GIF나 PNG 파일을 열면 서브트리나 디바이드 레벨 등 똑같이 파일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그 외에 스냅샷, 언웰,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모두 다 다룰 순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핵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다이나믹의 중력, 축소, 확장, 팽창. 마이크로 폴리의 옷의 질감 알아보고 가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